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도 종주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살았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무당이에요. 근데 구슬 아주 잘해요.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슬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슬 하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슬 아주 잘하는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분이 구슬 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구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슬 잘해가지고 아주 이게 그 소문 나가지고 첩도 두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그 선교사가 이보시오. 앞으로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신이 내려서 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맞췄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자기 신 귀신보다가 더 센 신이 있거든요. 아, 신이 안 내리게 되고 야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소리가 계속 자기한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가 마침 성전 건축 중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구태가지고 땅을 많이 샀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이렇게 쓰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자기가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어요. 그게 자기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전에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사찰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똑똑해요. 이 선교사가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초대 우리나라 참의원 의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장 장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대 총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백낙준 박사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도망갔어요. 제가 볼 때는 제자 훈련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꼭 받아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뭘 받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코앞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래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결국 사도행전에 딱 넘으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결국 나중에 다 순교하기에 이른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초대교회가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사도행전적인 이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가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어요. 서기관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낡은 제도를 다 타파하고 새롭게 이렇게 신약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이런 교회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의 그 모습이 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성령의 이 사건, 이 사건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약의 사도행전적인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역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돌변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그 법정 앞에서 신문 받게 될 때 뒤에서 여자아이가 같은 당이라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이 3,000명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걸 거침없는 막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다 놀라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지역에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파도가 이웃으로 막 이 넘쳐 흘러가는 이런 막 폭포와 이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물길이 막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해 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교는 제도화되어 있었고 조직화되어 있었고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유대교회는 되어져 있는데 여기 성령이 움직이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정말 이야말로 이 스스로 자유해서 이 그야말로 이 성령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요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하나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저절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면 또 짜증도 나요. 불평도 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일하는 이 일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한 말이 아닌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해야 되는가? 성령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이면 조직하려고 그래요. 모이면 회장 뽑으려고 그래요. 모이면 회의 해가지고 계획서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그냥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돼요. 모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교는 조직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속박하는 영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유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교회. 그래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남종과 여종,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령을 부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직이 별로 없었어요. 집사 7명만 세웠어요. 그 몇 천 명, 몇 만 명이 되는데 대단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일한 게 아니고 성령이 다 이렇게 이 일을 해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의 교회고 이게 바로 이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현대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조직하고 사람들이 자꾸 뭔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무슨 계획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다고 계획이 없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을 전혀 없애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나를 이끄도록 자꾸 성령께 내가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 내가 자꾸 물어보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 이름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을 부으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도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관록으로 하려고 해요. 직분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되어지겠어요, 이게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자기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 개인이든 교인이든 인위적인 이런 요소를 자꾸 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 틀도 자꾸 이렇게 뭐하고 쭉 이렇게 짜는 것 보다가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르를 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가 제도와 관습과 문화와 그 다음에 이런 전통과 이런 억압된 틀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장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건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선해지게 되고 그래서 매 같은 눈이 완전히 양처럼 이렇게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아는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뭘 꾸며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얘기 듣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손해를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얼굴이 다 밝습니다. 성령은 빛의 영이에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꺼멓게 돼 있고 인상이 굳어져 있고 이렇게 그 눈꼬리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자유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얼굴이 편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교회 와 절대로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니, 모이면 좋으니까 저절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억지로 모이라 모이라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아버지 집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함께 같이 떡을 떼고 여러분 같이 밥을 자주 먹는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구역마다 또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밥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밥을 좀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보다가 밥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밥 사는 사람이 자꾸 돼야 돼.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이 잔치지 모여.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잔치집에 가면 얼굴이 모두가 환하게 밝고 웃고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음식도 잘 해가지고 잘 먹고 같이 웃고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고 잔치집과 같은 축제장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모이는 거죠. 싫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자꾸 모이겠어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모이면 좋으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나도 지금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지. 아, 나도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나 그런 목사님 봤어요. 아유, 자기 교회 너무 힘든다고. 분위기가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이게 옳은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첫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오면 기뻐이지요.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밝고 우리 교회 앞을 딱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무슨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크게 한번 바깥에 나가 보고 웃고 전부 딱 나가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뭐가 있구나. 저 교회 진짜 가볼 만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나올 때 째려보고 막 나가고 이러면은 아, 저 교회는 틀렸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장이 되는 잔치집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환하게 밝게 웃어요. 만약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남편은 집에 갈 때 환하게 웃어요. 야, 교회가 뭔지 모르긴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살짝 웃으면서 여보 그럴 때 야, 진짜 교회 가볼 만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따로 나, 나도 교회 갈게. 그럼 나오는 거예요. 아, 집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밥 차려 먹으면 손이 부러져요. 왜 아무도 안 차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왜 그렇게 날마다 살아요? 그러지 말아요. 가가지고 아니, 예배당 이렇게
가도록 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가가지고 잘 해가지고 주일날은 고등어도 갈치도 막 사요. 사가지고 잔뜩. 딴 날은 굶겨도 괜찮아. 주일날은 잔뜩 차려가지고 그냥, 아, 주일날이 뭔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좋은 날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기쁜 모습이에요.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말도 좋게 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도 잔치집과 같은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또 집안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될 수 있겠는가? 먼저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교인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에게 내가 주도권을 자꾸 내어줘야 돼요.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다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무슨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관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자꾸 내 공간을 내어드리고 내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래서 성령께 자꾸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나를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줘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주도권으로 하지도 말고 성령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신앙생활이 춤을 추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잔치집과 같고 축제의 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